저는 이제 누가복음의 17장 21절, 22절에 있는 이제 저의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볼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올때탁 그냥 심판돼서 내일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너무 사실은 가슴에 닿고 있습니다.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름 부은 자로 등잔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천당에 서리 없이 그 하늘나라가 서리 없이 임한다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데 이말 쪽으로 뭐 이것이 꼭 맞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믿고 생활해 보자. 그 천당 저기 가서 뭐 이거 잘하면 저기 가가 아니라 지금 그 무엇인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밀레니엄 시대의 변화를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기는 어렵죠.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가 있고 4G, 5G가 있고 음악이 틀기만 하면 나오고 뭐 방송이 나오고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고 특히 우리 방송 기술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올 때에 지금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하늘의 의를 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걱정이 안 되는가? 정말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이해해서 원수의 입장에 생각을 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큰 사랑의 세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제 해보면서 이두 가지 문제. 정말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 또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요즘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 가지, 너무나 맛있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나오면서 천당 가면 이거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너시스, 소위 창세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줬죠. 이제 창조해 놓자마자 복의 얘기, 축복의 얘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천국을 정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먹고 죽으면 정력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천국 생활에 꼭 항상 그한 과정이 있죠. 따먹으면 죽는 것이 항상 유혹으로 있다. 이거는 천당에 있었던 겁니다. 그 천당에 있었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동안 우리한테는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데가 천국이다. 말하자면 게임을 하는데 몬스터 없이 게임이 재미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뭐꼭 사탄이다. 없어지면 좋을 것이다. 찬물이 없는데 더운 맛을 느끼는 이런 게 요즘 인문학에 많이 나오듯이 우리가 선악과라는 과일은 어쩌면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기면서 성숙하면서 그 기쁨, 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악과도 조금 다르게 봐도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는 우리의 first ancestor가 이제 그 사실은 고통받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우리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얘기를 하걸래 선뜻 우리 아담 이브 우리의 first ancestor 조상은 지금 가석방 없는 영원한 거기 심판을 받고 있을까? 이거 그런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나?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혼날 건가? 정말 우리의 ancestor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것도 좀 심하게 아마 그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제 생각이었고 여기에 그 타락과 구원으로 나가는 거에 얘기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 시간에 대한 얘기와 또 요즘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멀티버스 우주가 하나가 아니야. 또 타임머신 미래와 과거가 있어. 이것이 과학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저 제가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뭐 테시스가 나오려면 수 없는 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 멀티버스 우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의 우리 기독교적인 과거의 생각으로 그 공식에 넣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봤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이렇게 되는데 1장에서 창조하고 뭐 다 끝난 것처럼 갔다가 2장에 가서 하나님이 7일째로 가고 또 사람 만들 때로 돌아갈 때가 아담 이브가 있었을 때인데 저는 시간 1장의 시간과 2장, 3장의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제너시스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성경이 쓰여진 것, 성경의 6천년이라는 것은 제 마지막 빙하기 1만 년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때 그 굉장히 몇십만 년 동안 320만 년 동안 인류가 지내오는 것 중에 마지막 단계, 소위 부족가 시대 이후에 철기, 청동기 문화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돼서 가인아벨의 싸움은 이제 부족국가에서 농사라는 게 시작된 건 다 부족국가죠. 여기 그때부터 된 신학의 얘기가 이제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 가인아벨 그 창세기 얘기와 지금까지 얘기의 모델링에는 그 안에 은유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